실비김치 먹어볼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다는 김치지. 짜파구 들고 김치 찢어 올리고 한 입에 후루룩 땀은 줄줄줄. 김치가운드. 이 김치를 위에 얹어서 먹으니까 매운맛을 빵 느낀 다음에 뒤늦게 얘가 짜파게티가 막 이걸 진화하려고 싹 달려오니까 늦었어, 늦었어. 지금 이미 입에 아주 불이 났습니다.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와, 진짜 매운데 근데 이거 맛있는데요? 괜찮다. 너무 많으니까 좀 찢어볼까? 아니, 김치가 맛있는데요? 여기 보시면은 진짜 고춧가루가 아주 그냥 빠바바박 했는데 아까 제가 이거 그 겉에 성분표를 보니까 다 국내산이더라고요. 아, 참 근데 이거 잘라 드시려면 꼭 장갑 끼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잠깐 여기 먹다가 여기 묻었는데 따갑습니다. 김치를 놓고 짜파게티 롤! 김치 롤인가, 이건? 나 이렇게 청양고추를 한 두세 개 이렇게 집어서 먹는 그런 기분이거든요? 그래서 먹을만은 하다! 이런 느낌. 그리고 나는 땀을 닦고 있다. 매운맛 정도는 한 엽떡? 엽떡 매운맛보다 안 매운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오히려 엽떡 보통 맛에서 매운맛 사이? 약간 그 정도 느낌입니다. 하지만 이것도 다음날 불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. 갑자기 왜 무서워지지? 안 되겠는데? 잠깐만, 그래도 먹자. 진짜 맵다, 이거. 와.
그래도 요 근래 먹어봤던 그 매운맛들 중에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먹을만하다? 물론 이제 자막에는 전혀 안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쓰겠지만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면은 안 괜찮은가? 아, 안 괜찮은 것 같은데? 아, 투게더를 사러 가야 되나? 근데 짜파게티랑 김치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진짜 끝나. 너무 맛있어. 근데 실비김치랑 먹으니까 되게 약간 뭐랄까 짜파게티 맛의 엽떡을 먹은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분명히 그 혀의 느낌은 엽떡이... 아니 뭐야 짜파게티인데 몸의 반응은 엽떡이야. 아 어쩐지 여기가 꽤 엄청 딱... 뭐야 여기 언제 묻었어? 아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. 이 정도면은 이러니까 아, 갑자기 여기가 왜 따갑나 했더니 이야 잠깐만 아 수건을 아이고 수건에 묻었네. 큰일 났다. 이거 혼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